충남도가 우수한 시수소를 선발하고 축산 농가의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FTA 체결에 의한 수입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혈통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해 우량 시수소를 선발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 보급과 전문 인력 양성, 축산 분야 탄소 중립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흠 충남 도지사는 축산업 5개년 육성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스마트 축산으로 가는 길을 닦아 나갈 것이라며 충남 축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